예, 안녕하십니까. 리브라토입니다. 오늘은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물. 예, 이런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쇼를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걸 보고 좀 터득을 하길 바래요. 일단은 음악을 삭제를 해버리고. 이것도 백그라운드 사진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30초로 하고 트랜지션은 제로를 다졌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크기를 일단 40으로 40 가지고 반드시 copy to next keyframe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2번 키프레임을 약 5초로 옮겨요. 5초.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옮기고 요 사진을 펜 X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는 왼쪽으로 옮겨가겠죠. 이 상태에서 copy to next keyframe. 그럼 옮겨졌습니다. 여기 있겠죠. 그대로 있겠죠. 자, 1번 키프레임에서 줌 확대를 제로로 해줘요. 그죠? 자, 이러고 나서 2번 키프레임 와가지고 2번 키프레임 와서 라체트를 3600, 3600.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없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5초니까. 그래서 키프레임 하나 더 만들어요. 이걸 7.5초 정도. 7.5초 정도는 우리 눈에 보여주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을 해서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줬다가 10초에서, 10초에서 펜 Y를 밑으로 75도. 이해 가겠습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눈에 보여줬다가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됐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대로 복사. 그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뭐 있습니까? 25니까 요거는 오른쪽으로 옮기려면은 그냥 25. 요것도 25. 위에 차라 볼 필요 없이 밑에 딱 그냥 대고 계속 25를 적어버리면 됩니다. 25. 요것도 25.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두 개가 회전을 하면서 들어와서 우리 눈에 보여줬다가 쏙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는 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엇박자를 주기 위해서 하나를 약간 이렇게 당기나요. 이렇게. 그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줬다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바꿔줘야 되겠죠? 사진을 이렇게 바꿔줘보라. 볼까요? 자,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와서 쳤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눈에 엇박자나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두 개의 이미지가 몇 초에서 끝났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놔요. 10초에서 끝났어요. 그죠? 10초에서 끝났습니다. 10초. 이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하나 가져옵니다. 이 사진 하나 가져옵니다. 이것도 크기를 약 50을 줘요. 50을. 그죠? 그래서 copy to as key frame. 자, 그러면은 여기 10초에서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몇 초에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습니까? 10초에서 줘야 되겠죠. 10초잉? 그래서 이걸 10초로 해야 됩니다. 10초잉? 이렇게 하면 10초로 가겠죠. 그러면 요렇게 회전이 끝났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스튜디오하고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스튜디오는 무조건 나타나는데 이거는 키프레임을 주는 그 지점에서 눈에 보이게 해준다. 아,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2번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15초로 옮겨줍니다. 15초, 15초, 15초. 네. 그죠? 그래서 1번 키프레임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려면 펜 Y를 손을 대야 되겠죠? 그죠? 펜 Y는 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75. 어? 볼까요? 75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자, 여기 75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겠죠? 이 내려온 상태에서 내려와 보면은 17.5 이렇게 2.5초 동안은 여기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줬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정지해야 있다가 그죠? 정지해 있다가 25초까지, 25초에, 25초. 25초에 회전을 하게끔. 요게 회전을 하게끔. 그래서 25초 회전하려면은 여기서 요 부분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중심점 요 부분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50. 그럼 이쪽으로 왔잖아요, 여기로. 그다음에 펜 Y를 50. 이렇게 하면 이 지점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50, 여기가 5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opy to next keyframe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호리젠탈을 18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볼까요? 자, 요렇게 회전을 해서,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밑으로. 그럼 펜 Y를 밑이니까 275, 그냥 바로 75 오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옵니다. 내려와서 회전을 하고 내려가고. 자, 회전을 하고 내려가고. 자,
상태, 이걸 세 개를 복사합니다. 세 개. 하나 복사하고,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사진을 바꿔줘야 되겠죠? 사진을, 두 번째 거, 이거를, 세 번째 거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 이 내려오는 것까지는, 내려와서 붙이는 것까지는 똑같이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요 회전하는 요 문제가 좀 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가운데 이거는, 그죠? 가운데 이거는 회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 제로를 해줘야 되겠죠. 제로. 여기도 회전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제로. 그죠? 제로, 제로. 여기는 또 제로. 그 다음에 여기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다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내려와서, 내려와서, 하나는 그대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여줬으니까, 오른쪽으로 하려면은, 요 중심점이 어디로 가야 되겠지? 요쪽으로, 요쪽 부분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5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이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와서, 라테트 Y를 50으로 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는, 요 위에 끼, 그냥 180이었으니까, 요거는, 밑에 거는, 마이너스 180.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180. 그죠?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항상 똑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래서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은, 요게, 이게 잘못됐네. 확인하죠. 요것이, 그냥 180, 요거는 마이너스 180,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80. 여기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여기에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확인을 잘해야 돼요. 되겠죠, 그죠? 이상적인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밑에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게 자꾸 같이 돌아가 버려야죠. 이렇게. 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요거네. 여기가 마이너스 180인데, 여기는 제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여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80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80을 해줘야 됩니다. 180.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도 같이 내려가는 거 좀 보기 싫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씩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면 또 엇박자 같은 내려가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눈에 보여줬다가 이렇게 엇박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등장하겠죠? 등장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여줬다가 요렇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사진을 하나 뭐 아무거나 줘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블루를 주고 블루 주면은 보기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려가고 위에서 내려와서 요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우리 눈에 보여줬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오늘은 프로쇼를 가지고 간단하게 사진으로 애니메이션의 작동되는 부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쇼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성하는 게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뭐든지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